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정말 귀여운 이 병아리 네. 모양의 쿠키를 만들고 네, 계시는데요. 네.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아, 병아리 만주라는 게 일본에서 일단은 히요코라고 있는데요. 히요코하고는 또 다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희 사람들이 더 이쁘게 만들잖아요.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더 이쁘게 나온 것 같고 예, 맛도 더 맛있게. 네, 그렇게 만든 거예요. 네, 이게 쿠키라고 하면 또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. 그럼 네. 재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. 재료 같은 네. 경우는 유기농 밀가루를 쓰고요. 일단은 제가 밀가루 맛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밀가루 맛이 나지 않게 부드러운 연유 맛이 더 강하게 그러면서도 단맛을 조금 낮추는 식으로 네,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모양이 예쁘다 보니까 선물용이나 돌 답례품 같은 걸로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. 네. 어떤가요? 유치원에서 특히나 그리고 어린이 어머니들이 좋아하시고요. 그리고 결혼하시는 분들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귀엽다고 좋아하셔가지고 많이들 해주세요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